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 식물 사랑하기. 아, 우와, 이 꽃 좀 봐. 그건 민들레야. 민들레? 루피야, 저 이 꽃 나 주면 안 돼? 장난꾸러기 뽀로로가 꽃을 키운다고? 좋아. 자, 내일 보자. 내 민들레! 어떻게 된 거야? 뽀로로는 하루 종일 민들레 꽃을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안녕. 뽀로로, 무슨 일 있어? 루피가 준 민들레 꽃이 죽었어. 뭐? 정말? 크랑 크랑. 크랑. 이게 뭐지? 뽀로로. 꽃은 언젠가는 시들게 돼 있어. 그렇지만 민들레 꽃은 죽은 게 아니고 바람에 날아간 씨앗들이 땅에 떨어지면 다시 꽃이 피는 거야. 우와! 정말? 그럼! 뽀로로는 날아가는 씨앗들을 바라보며 많은 민들레 꽃들이 다시 피어나길 빌었습니다. 뽀로로와 민들레. 한가로운 오후, 뽀로로와 크롱은 뭘 하고 있을까요? 받아라! 어림없지! 나의 승리군! 크롱! 크롱? 뽀로로, 크롱! 들어와! 놀랐지, 루키? 치! 재미없어! 너희들이랑 안 놀아! 루피! 장난이 너무 심했나? 집으로 돌아간 루피는 뭘 하고 있을까요? 랄랄랄랄라. 어? 향기 좋다. 루피야! 안녕! 웬일이야? 아깐 잘못했어. 크랑크랑. 앞으로는 그런 장난 안 칠 거지? 그럼. 마실 걸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크랑. 우와, 이 꽃 좀 봐. 그건 민들레야. 민들레? 정말 예쁘다. 루피야, 저 이 꽃 나 주면 안 돼? 꽃을 왜? 나도 이 꽃을 키워보고 싶어. 장난꾸러기 뽀로로가 꽃을 키운다고? 좋아. 정말? 그래. 대신 잘 키워야 해. 야호! 루피야, 난 그만 가볼게. 뽀로로! 잘 가. 뽀로로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랄랄랄랄라 랄라! 크라! 크라! 난 바빠 크롱! 뽀로로는 민들레 꽃을 키우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잘 자, 내일 보자. 내 민들레!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꽃이 시들어 버렸어. 뽀로로는 하루 종일 민들레 꽃을 살려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뽀로로 그냥 안녕. 뽀로로 무슨 일 있어? 어젠 놀이터에도 안 나오고. 루피가 준 민들레 꽃이 죽었어. 뭐? 정말? 이게 뭐지? 뽀로로, 꽃은 언젠가는 시들게 돼 있어. 그렇지만 민들레 꽃은 죽은 게 아니고 바람에 날아간 씨앗들이 땅에 떨어지면 다시 꽃이 피는 거야. 우와, 정말? 그럼, 네가 씨앗을 후 하고 입으로 불면 씨앗이 멀리 날아갈 거야. 입으로 후 하고 불면? 뽀로로는 날아가는 씨앗들을 바라보며 많은 민들레 꽃들이 다시 피어나길 빌었습니다. 크롱의 작은 친구. 화창한 아침, 뽀로로와 크롱이 통통이네 집에 가고 있어요. 안녕. 안녕. 우리 놀러 왔어. 크랑 크랑. 잘 왔어. 마침 숲으로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재밌겠다. 크랑. 숲에는 신기한 약초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그게 뭐야? 아주 귀한 마법 약초야. 크랑 크랑. 그래, 크롱도 한번 해봐. 그게 뭐야? 잘 보라고. 괜찮아? 이거 좀 태워줘. 잠깐만. 이건 나무에 사는 애벌레야. 크랑 크랑. 자, 여기. 크랑 크랑. 애벌레라고? 크랑 크랑. 집에 데려가서 키우자고? 크랑 크랑. 그래, 애벌레가 좋아하는 나뭇잎만 있으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크랑, 크랑. 잠깐, 크롱. 뽀로로와 크롱은 새 친구 애벌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접시에서 안 나오게 해야 해, 크롱. 이름을 지어주자고? 꼬물꼬물 기어다니니까 꼬물이! 꼬물? 까만 꼬물? 크랑! 꼬물? 꼬물꼬물? 너무 가까이 오지 마, 크롱!
이렇게 꼬물이와 함께한 첫날 밤이 깊어갔어요. 배고프다 그랬다고? 자, 꼬물이가 나뭇잎을 좋아한다고 했지? 그럼 나는 더 자러 간다. 또 왜? 어? 오, 나뭇잎 색깔로 변했네? 신기하다. 아, 루피가 과자 먹으러 오라고 했었는데 가자, 크롱! 크롱! 뽀로로와 크롱이 꼬물이와 함께 루피네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안녕! 안녕! 우와! 맛있겠다! 정말 맛있다! 그게 뭐야? 꼬물이. 꼬물이? 우와, 귀엽다. 애벌레였구나. 그런데 애벌레는 어디서 난 거야? 통통이네 숲에서 왔어. 크롱이 자꾸 키우자고 해서. 키울 거라고? 앞으로 더 커질 텐데 집이 필요하겠는걸. 커진다고? 그럼 어쩌지? 꼬물이는 따로 집이 없는데. 걱정 마. 내가 멋진 집을 만들어줄게. 고마워, 에디. 잘됐다. 이 정도 가지고. 꼬물이는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 그렇구나. 그럼 집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이따 찾으러 와. 잘 부탁해, 에디. 크랑크랑. 잘 가. 어디 보자. 어, 잠깐 얘들아. 어이, 괜찮겠지? 집으로 돌아온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잘 올라가네. 그럼 이것도. 우와! 크랑크랑. 다행이다. 크랑크랑크랑. 응, 꼬물이 데려오길 잘한 것 같아. 크랑크랑. 어, 꼬물이가 배고픈가 봐. 크랑크랑. 나뭇잎이 다 떨어진 거야? 크롱. 어, 크롱. 어, 그럼 통통이네 숲에 갔다 오자. 크롱. 크롱. 빨리 가자, 크롱. 꼬물 크롱. 크롱. 숲에 도착한 뽀로로와 크롱은 꼬물이가 좋아하는 나뭇잎을 열심히 모았어요. 크롱. 이 정도면 충분해. 크롱. 꼬물아, 우리 왔어. 크랑크랑. 크랑. 뭐? 꼬물이가 없어졌다고? 아무리 찾아도 꼬물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 꼬물인가 봐. 그런데 왜 이렇게 딱딱해졌지? 크랑크랑. 크랑크랑. 꼬물아, 나뭇잎 따왔어. 그다? 아,
에디는 뭔가 알지도 몰라. 크롱! 가보자, 크롱! 다 됐다. 꼬물이 집 완성! 에디! 좀 이상해졌지? 맞아. 딱딱한 껍데기 속에 들어가서 꼼짝도 않고 말이야. 그럴 줄 알았어. 에헴. 그보다도 내가 만든 이 꼬물이 집은 말이지. 잠깐, 꼬물이 집이랑 재미있어야 돼. 지금 집이 문제가 아니야. 역시. 에디, 꼬물이는 괜찮은 거야? 꼬물이는 지금 번데기로 변한 것뿐이야. 번데기? 그게 뭔데? 에헴, 그게 뭐냐면 애벌레가 더 큰 벌레가 되려면 이 번데기 속에서 잠을 자야 한대. 그럼 꼬물이는 괜찮은 거지? 그래! 자고 있다고 했지. 그럼 조용히 해야지. 왜 이러지? 꼬물아, 무사했구나. 잠깐, 꼬물이는 혼자 힘으로 나와야 해. 걱정 마, 잘할 수 있을 거야. 꼬물아, 힘내. 꼬물 크다. 우와. 멋지다. 정말 예쁘다. 꼬물이가 추운가 봐. 나비는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해. 뽀롱뽀롱 숲은 꼬물이가 살기엔 너무 추워. 뽀로로와 친구들은 꼬물이를 처음 만났던 숲으로 갔어요. 꽃도 많고 바람도 적당해. 여기가 좋겠어. 꼬물아. 그냥. 그럼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외치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꼬물이는 팔랑팔랑 숲으로 날아갔어요. 잘가! 너무 아쉬워하지 마. 숲에 오면 다시 볼 수 있잖아. 안녕, 꼬물아. 친구들도 숲속에서 꼬물이를 보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깜깜한 밤이에요. 크롱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갖고 싶은가 봐요. 너? 크롱! 네.
여기서! 그럼! 어휴, 이젠 장난치지 마! 어? 너희들 왔구나? 크랑 크랑! 안녕! 놀이터에 놀러 가자! 그래, 좋아! 크롱도 가자! 크랑! 뭐? 안 간다고? 어? 어? 크롱은 혼자 뭘 하려는 걸까요? 재밌다! 루키, 이번엔 네 차례야. 그래, 고마워. 저기 좀 봐. 크롱이잖아. 크롱 혼자 뭐 하는 거지? 이 밤에 크롱이 어딜 가는 걸까요? 달을 정말 갖고 싶은가 봐요. 하늘의 달을 갖진 못했지만 크롱은 진짜 달을 가진 것보다 더욱 행복해졌답니다. 루키의 꽃잎점. 공주님은 왕자님과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와, 멋져! 공주님의 꽃잎점이 맞았다니. 응? 꽃잎점이라? 나도 한번 해볼까? 오늘 눈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온다! 와, 정말 눈이 오네. 신기하죠? 루피의 꽃잎점이 맞았어요. 좋아, 그렇다면 야호! 에디! 어? 안녕. 어, 안녕. 야호! 그런데 에디 미안. 루키, 루피, 마법사 놀이 하는 거야? 근데 그 꽃은 뭐야? 크랑, 이건 내가 물어보는 걸 알려주는 꽃이야.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 어? 말도 안 돼. 정말이야. 아까 눈이 오는 것도 맞췄다니까. 꽃이 물어보는 걸 알려준다고? 그럼 하나 물어볼게. 포비가 여기에 올까 안 올까? 포비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온다! 얘들아! 안녕! 모두 여기 있었구나! 포비! 봤지? 안녕! 랑랑! 포비, 낚시하러 가는 거야? 응, 모두 같이 갈래? 내가 큰 물고기를 잡으면 나눠줄게. 그래? 루피, 그럼 포비가 큰 물고기를 잡을지 못 잡을지도 맞출 수 있겠네? 물론이지! 자, 포비가 큰 물고기를 잡는다, 못 잡는다, 잡는다, 못 잡는다, 잡는다. 꽃잎이 포비가 큰 물고기를 잡을 거래. 그래? 그 얘기를 들으니 더 힘이 나는데? 그럼 어디 한번 볼까? 흥! 네! 포비가 정말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응, 꼭 잡을 거야. 그거야 기다려보면 알지. 그래, 기다려봐. 잡았다! 물고기가 아니라 꽃게가 잡혔네. 그럼 그렇지. 그 꽃잎 점은 엉터리야. 그럴 리가 없어. 포비는 큰 물고기를 잡을 거라고. 그럼 계속 기다려봐. 난 그만 집에 갈 거야. 에디. 두고 보라고. 루피는 엉터리. 가다가 콩 넘어졌으면 좋겠어. 에디가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넘어진다! 진짜 넘어졌네? 잡았다! 와, 엄청 큰 물고기인 것 같아. 우와, 정말! 큰 물고기라고? 끌려간다! 얘들아, 도와줘! 루피의 꽃잎 점이 정말 맞았네. 그러게. 그거 봐. 정말 신기한 꽃잎 점이야.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나, 이 병에 가득히 넣어가지고서 랄랄랄랄랄랄랄라. 그날 저녁 뽀로로와 친구들은 포비가 잡은 물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루피의 꽃잎점이 맞은 걸까요? 고래는 내 친구!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네요. 으차! 괜찮아, 뽀로로. 이번엔 잘해봐. 좋았어. 이번엔 회차! 히야! 크랑! 히야! 크랑! 공이 바다에 빠졌네. 어떡하지? 걱정 마. 난 수영을 잘하잖아. 하나, 둘! 하나, 둘! 그래도 조심해, 뽀로로. 알았어. 간다!
잘했어. 이제 돌아와. 그래. 알았어. 너 정말. 또 물에 들어가 버렸네. 정신없이 물고기를 줬던 뽀로로는 그제서야 너무 멀리 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긴 어디지? 섬이다! 얘들아! 나 여기 있어! 구해줘! 얘들아! 넌 누구니? 난 바다에 사는 고래야. 넌? 고래? 난 뽀록뽀록 마을에 사는 뽀로로야. 수영을 하다가 너무 멀리 와버렸어. 저런, 내가 도와줄게. 정말? 진짜 빠르다. 뽀로로가 어디 갔지? 뽀로로가 없어져서 친구들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다 왔다. 저기 친구들이 있어. 그래, 잘 됐구나. 그럼 잘 가. 뽀로로다. 고래가 날 데려다 줬어. 그랬구나. 고마워, 고래야. 안녕. 잘 가. 뽀로로는 혼자서 너무 멀리 가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 루피의 새 친구. 오늘따라 유난히 눈보라가 심해서 뽀로로가 걱정이 되나 봐요. 눈이 많이 오네. 달라고? 크랑! 크랑 크랑! 좋았어. 자. 크랑! 크랑 크랑! 다시 간다. 오늘도 뽀로로와 크롱은 변함없이 소란을 피우는군요. 뽀로로, 크롱! 아직 자고 있니? 어, 루피. 아침부터 웬일이야? 뽀로로, 바닷가에 이상한 게 있어서.
이상한 거? 뽀로로 저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같이 가보자. 크랑크랑. 뭐? 안 무섭거든? 그럼 나 혼자 가보지 뭐. 이제 원숭이 인형은 루피의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잘 자요, 루피. 나비의 숲.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그럼 출발! 뽀로로와 친구들을 태운 열차는 언덕을 넘고 햇빛에 반짝이는 바닷가를 지나서 커다란 나무들이 있는 숲에 도착했습니다. 우와! 저기 길이 있네. 우리 숲으로 들어가 볼까? 숲 재밌겠다. 가자. 왜 그래? 크랑, 기차에 배낭을 놓고 왔어. 금방 다녀올게. 크랑, 크랑. 먼저 가고 있을 테니 빨리 와. 같이 가. 그럼 이건 네 거야. 그럼. 뽀로로와 크롱도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얘들아! 크롱! 얘들아! 그런데 친구들을 찾을 수가 없네요. 조금 멀리 갔나 보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쪽으로 쭉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뽀로로와 크롱은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이상한데 눈이 사라졌어. 크롱,
가보자. 크랑크랑. 얘들아. 뽀로로와 크롱은 친구들과 떨어지고 말았어요. 얘들아. 어야야. 어, 크랑크랑. 어? 우와, 꽃이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이쪽이에요. 여기에요. 크랑! 어, 나비가 거미줄에 걸렸구나. 우리가 구해줄게. 잠깐, 이거 거미잖아? 이 녀석 깜짝 놀랐잖아. 별것도 아닌데. 고마워요. 어?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거미에게 잡아먹혔을 거예요. 내가 구해줄게. 잘했다. 우와, 나비가 다시 날고 있어. 뽀로로와 크롱이 거미줄에 걸린 나비를 구해줬어요.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뽀이, 앞으로는 조심해.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절 따라오세요. 가자. 뽀로로와 크롱은 나비를 따라갔어요. 저기다. 비가 언제 그칠까? 절 따라오세요. 가자. 커다란 꽃들이 가득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우와! 크롱! 크롱! 왜 그래, 크롱? 어? 저건? 나비야! 절 구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 구해줬다고? 어, 그럼 넌 아까? 맞습니다. 당신들이 구해준 나비입니다. 친구를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그런데 아까보다 커졌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나비의 숲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비의 숲? 네, 저희가 안내해드리죠. 자, 우리가 하늘을 알고 있어! 여기는 나비의 숲이에요. 정말 예쁘다. 엄마! 우린 이 향기로운 꽃숲에서 살아요. 정말 예뻐.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그쪽으로? 재밌었다니 다행이에요. 이번엔 내가 재밌는 놀이를 알려줄게. 재밌는 놀이? 어? 자, 다들 숨었지? 그럼 이제 찾는다. 어디 숨었지? 저쪽으로 가보자. 여기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어? 저기다. 같은데. 어허. 여기 있었구나. 잡았다. 걸렸지. 거미야, 안녕. 뽀로로가 잡은 건 커다란 거미였어요. 도망가자. 무슨 일이지? 도망가. 위험해요.
되겠지? 맛이 어떠냐? 중이에요! 살았다! 나비들은 뽀로로와 크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구해줘서 고마워. 크롱. 친구가 위험하면 당연히 구해줘야죠.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배가 고프군요. 잠깐만요. 어? 이게 뭐지? 꽃이 꿀을 나눠주는 거예요. 어서 드세요. 어? 맛있다고? 우와, 진짜 맛있다. 뽀로로와 크롱은 맛있는 꿀을 실컷 먹었어요. 잘 먹었다. 친구들 목소리야. 우린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벌써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지? 그럼 그럼. 방법 있어요. 방법?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나비들이 뭔가 들고 돌아오고 있어요. 이걸 타고 가세요. 이건.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두 분을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줄기를 놓치지 않도록 꽉 잡고 계세요. 뽀로로와 크롱은 하늘을 날아갔습니다. 뽀로로와 크롱이 뽀롱뽀롱 숲으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다! 크롱크롱! 뽀로로! 뽀로로! 크롱!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래도 길을 잃은 것 같아. 얘들아! 크롱! 우리 여기 있어! 다들 얼마나 걱정했다고. 미안. 크롱, 크롱. 너희들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지? 아니야. 우린 나비의 숲에 다녀왔다. 나비의 숲? 나비의 숲에서 이만한 거미도 봤다. 크롱. 이만한 거미?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만한 민들레 씨앗을 타고 여기까지 따라올 거야. 그게 말이 돼? 친구들은 나비의 숲에 다녀왔다는 뽀로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꿈을 꾼 걸까요? 뚜뚜와 통통이.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소풍을 가기로 했어요. 자자, 어서들 타세요. 자, 그럼 출발합니다.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 왜 이렇게 느리지? 뚜뚜, 얼마나 남았어? 아직 멀었어. 길이 미끄러워서 천천히 가는 중이거든. 그럼 좀 빨리 갈까? 그래! 좋았어, 그럼 간다! 이 정도 언덕쯤이야! 간다! 이게 무슨 소리지? 다들 괜찮아? 그런데 뚜뚜는? 맞아, 뚜뚜! 저기 있어! 사고가 났나 봐! 뚜뚜! 괜찮아! 뚜뚜!
우선 뚜뚜를 빨리 집으로 옮기자. 나는 위쪽을 밀게. 일단 다 고쳤어. 그럼 이제 뚜뚜는 괜찮은 거야?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엔진이 움직이질 않아. 어떡해. 그럼 뚜뚜는 이제 못 깨어나는 거야? 그럴 것 같아. 나 때문이야. 내가 빨리 가자고 해서. 그럼. 아, 그래! 통통이라면 마법으로 뚜뚜를 살릴 수 있을지도 몰라. 그래, 통통이 집으로 가보자. 친구들은 뚜뚜를 통통이에게 데려가기로 했어요. 안 된다고? 마법 책들을 다 찾아봤지만 뚜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통통아, 그래도 방법을 더 알아봐줘. 다른 방법이다. 아, 맞다!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찾았다! 바로 이거야! 비밀의 마법책! 비밀의 마법책? 아! 여기 있다. 잘하면 뚜뚜를 살려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건 나도 잘 모르는 마법이라 부작용이 있을지도 몰라. 부작용? 이제 완성이야. 먼저 마법약을 뚜뚜 주변에 뿌리고 헤이차.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깨어나라! 어? 여기가 어디지? 어떻게 된 거야? 기억 안 나? 소풍 가는 길에 사고 났었잖아. 통통이가 마법으로 뜻대 구해줬어. 그랬구나. 통통아, 고마워. 아니, 뭘. 그리고 모두들 미안해.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했지? 아니야, 나 때문이야. 괜히 빨리 가자고 했어. 뚜뚜가 깨어났으니까 이제부터 조심하면 되지. 그래, 맞아. 이제 정말 조심할게. 왜 이러지? 아, 마법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것 같아. 부작용? 어? 괜찮아졌는데? 아무래도 몸이 멋대로 변하는 부작용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어떻게든 고쳐볼게.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 우린 먼저 갈게. 안녕. 저녁이 돼 친구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녕. 하지만 뚜뚜는 통통이의 집에 남아서 마법의 부작용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해보자. 작아졌다. 통통이는 뚜뚜를 고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언제쯤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건 됐고, 다음은... 좀 쉬고 해. 며칠째 잠도 잘 못 잤잖아. 뭐, 난 괜찮아. 뚜뚜는 애쓰는 통통이를 보고 미안해졌어요. 통통아, 우리 산책 가자. 산책? 아, 좋아. 어서 타. 너희 집 근처는 눈이 없어서 달리기 정말 좋아. 뚜뚜, 미안해. 어? 빨리 고쳐줘야 집으로 돌아갈 텐데. 괜찮아. 지내보니까 여기도 좋은데 뭐. 정말? 나도 뚜뚜랑 같이 지내서 안심심하고 좋긴 해. 아! 조심해, 뚜뚜! 어? 아유, 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통통이 네가 마법을 쓴 거야? 아닌데. 어? 정말? 신기하다. 바위를 피하려고 변하고 싶은 모양을 생각했는데 그대로 변했어. 생각한 대로 변했다고? 응. 우선 집으로 돌아가자. 응.
자, 뚜뚜. 눈을 꼭 감고 상상을 해봐. 응, 알았어. 자, 나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원래대로 돌아간다. 역시 우연이었던 것 같아. 왜 그런 건지 알아볼게. 어, 아깝다. 내 맘대로 변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이거야! 절벽나무 꽃만 있으면 뚜뚜를 고칠 수 있어. 그거 절벽 끝에서만 자라는 거잖아.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통통아, 어디 가? 널 고칠 수 있는 재료를 구해올게. 어? 통통이 어디로 가는 거야? 그게 절벽으로 꽃을 따라갔어. 위험하긴 한데 네 치료약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통통아! 통통아! 날 위해 그렇게 위험한 곳에... 여기 어디쯤 있을 텐데. 아! 저기 있다! 꽃이 있어서 다행이야. 통통이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 나무로 올라갔어요. 아, 됐어! 아! 아! 아야, 어쩌지? 절벽나무 근처에서 마법을 쓸 수가 없는데? 아! 저런, 나뭇가지가 또 부러지려고 해요. 안 돼!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아, 안 돼! 위험해! 할 수 있어! 야! 야! 변해라! 통통을 구할 수 있게 변하고 싶어! 야! 아! 통통아! 아! 야! 야! 아! 통통아! 통통아, 괜찮아? 어... 성공했구나. 내 생각대로 모양이 바뀌었어. 비행기가 된 뚜뚜는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고마워, 뚜뚜. 그런데 정말 모양을 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응, 잠깐만. 변해라, 얍! 어때? 정말이네. 치료를 안 해도 되겠어. 응, 그럼 이젠 너희 집으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그렇지. 뚜뚜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에 왠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통통이와 뚜뚜는 뽀롱뽀롱 마을로 함께 날아갔습니다. 뚜뚜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러게 말이야. 빨리 나와서 돌아와야 할 텐데. 저기, 통통이, 그리고 옆에 뚜뚜? 도착! 뚜뚜, 방금 비행기가 너였던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뚜뚜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어. 뭐? 마음대로?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야? 이젠 괜찮을 거야. 잠깐만.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나 통통이랑 함께 지내고 싶어. 넌 이제 치료 안 해도 되잖아. 맞아. 통통이 집 주변은 눈이 없어서 달리기에도 좋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통통이랑 정도 들어서 통통이만 괜찮으면 통통이 집에서 살고 싶어. 나도 사실은 그러고 싶었어, 또또. 하지만 그럼 자주 볼 수가 없잖아. 걱정 마. 비행기로 변신할 수도 있으니까 자주 놀러 올게. 꼭이야. 응. 이렇게 해서 뚜뚜는 통통이네 집에 가서 살게 됐어요. 또 만나요, 뚜뚜.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